최초에는 우주가 광막하고 뭐 어떤 그 경계가 없는 거죠. 그 거대한 우주 공간이 탄생하면서 무한한 에너지가 충만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옛날 뭐 기록에는 누구니 누구니 이름이 등장합니다만은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상적인 인물 같기도 하고 정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지명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다만 그 옛날 태초죠. 최초로 우주가 열리면서 무한한 공간 속에 거대한 에너지가 모여 있을 적에 어느 누구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었어요. 그 점이 그 순결하고 깨끗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우주 공간에 점이 하나 생기기 전에 그 순간은 아마도 하늘과 땅이 깜짝 놀라고 엄청난 그 진동이 있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번개도 치고 우레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그점 하나 찍은 것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이 그냥 점에서 머물리를 않고 자꾸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은 어느덧 하나의 어떤 선으로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무한한 결백하다고 할까, 손닿지 않는 그 거대한 우주의 그 공간에 에너지의 그큰 덩어리 속에 발자취를 내밀면서 선을 그어 간 겁니다. 근데 그 선이 수직과 수평으로 가지를 않는 선이었어요. 서양의 경우는 모든 것을 수직과 수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직과 수평으로 가면 아시다시피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흥미롭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수직과 수평의 논리는. 그런데 이 선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걸음마에서 걸고 걸어서 선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이 선은 때로는 오른쪽에 기운을 줘서 우회전, 때로는 왼쪽에 힘을 줘서 기울어져서 좌회전 하면서 빙글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서 거대한 하나의 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 원에는 출발점이 없어지고 종착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과 종착이 없는 거대한 둥근 원형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형태가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자 달 항아리라고 했는데, 이달 항아리라는 말은 흰 도자기가, 둥근 도자기가 하늘에 있던, 중천에 있던, 처음에 솟아오르는 달이 아니고 한참 하늘 한가운데까지 솟아올라서 떠 있는 가을 하늘에 달과 같이
치고 환해서 달 항아리다 이런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높고 아름다운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흰 항아리, 흰 그릇, 거기엔 뭐를 놔도 어울려요. 무슨 꽃을 갖다가 항아리에 꽂아도 다 수용을 해요. 흰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밑바닥 기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마치 중천에 떠오른 달처럼 둥근 항아리를 하나 놓고 있을 때 모든 그 실내의 분위기를 그 항아리가 수용하고 또 함께 해줍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무슨 색깔, 무슨 형태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흰 항아리의 미덕 아름답고 포용성 있는 끝이 없이 장대한 밑바닥의 본질, 색깔의 밑바닥, 그 본질을 나누어 줍니다.